안녕하세요. 예수비단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550만 유튜버 다우드 김. 이 사람에 대해서 논란이 꽤 많이 발생을 했었죠. 최근에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취소하겠다고 사원 짓는다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또 지역 주민들도 벌써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GMW연합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 건축한다는 다우드 김, 알고 보니 충격. 1.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건축한다는 다우드 김의 과거 행적들이 각종 뉴스와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다우드 김, 본명 김재한. 다우드 김은 본래 한국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2019년 6월 27일에 무슬림 여성을 강간 미수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먼저 국제뉴스 2024년 4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여러분 기사 내용이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과거 부산일보 2020년 8월 26일자도 동일한 사건을 보도했었다. 227만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김. 이때는 227만이었나 보네요. 지난해 성폭행 미수 논란의 사과. 검찰 기소 유예. 부산일보 2020년 8월 26일자 보도. 2. 나무위키 기록을 보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나무위키 한 대목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한국인 무슬림 대다수가 다우드 김의 유튜브 복귀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9월 24일 오전 1시부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신을 옹호해주는 이슬람주의 선교사랑 라이브 방송도 찍었다. 다른 한국인 무슬림들이 1년 동안 자중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우드 김이 유튜브에 복귀해서 알레에게 감사하다 말하는 게 악권이다. 공개적으로 헌금함을 까서 수표 넣으면 할렐루야 외치는 이단 교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남들이 욕을 하건 말건 알라의 이름을 팔아 영리를 창출하고야 말겠다는 마이웨이식 선전포고인 셈이다. 꾸란과 함께하는 한국 무슬림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다우드 김에게 1년 동안 유튜브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다우드 김에게 해당 논란 관련하여 이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가까웠다. 그러나 다우드 김은 유튜브에서 자신에게 당장 유리한 댓글말을 남겨두고 삭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질책하되 보호는 해주겠다는 관대한 제안 대신 일단 지금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저 눈앞에 영리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아랍 억과 학생이나 한국인 무슬림 등들 중 다우드 킴이란 교명 혹은 닉네임을 쓰던 동명이인들이 SNS나 블로그 등에서 뜬금없이 욕설 메시지들이 날아오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동명이인들의 피해를 간용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건 덤이다.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해민과 비교되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생활을 하며 종교로 번 돈을 흥청망청 쓴 것까지는 유사하지만 해민이라는 승리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죠. 적어도 동네 양아치가 신실한 무슬림 코스프레한 다우드 킹과는 다르게 적어도 해민은 몰래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거나 유사 강권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해민과의 비교보다는 팬들을 동원해 적반하장으로 성범죄 피해들을 협박한다는 점에서 인도의 유명한 사이비 교주 나트 야난다와의 비유가 더 적절하다 하겠다. 다우드 김은 이슬람 주의자들의 옹호를 받으며 한국에서 이슬람 자체의 이미지를 망쳐먹으면서까지 혼자 살려고 발버둥친다는 점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슬람주의의 막장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근데 뭐, 이 다우드 김이라는 사람의 이런 막장의 행태,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추접한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슬람 사원 짓는 건 안 됩니다. 이슬람이 뿌리를 내린 나라들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같은 일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대구도 지금 이슬람 사원 짓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회 동화가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안 지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속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세력을 가지면은요,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영국 보면서 알잖아요. 독일 쾰린 지역 보면서 알잖아요. 프랑스, 예. 참수된 한 교사 사건 통해서 알잖아요. 이런 걸 알면서도 허용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땅 주인 자체가 일단 그 취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잘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대구 홍준표 시장처럼 무슬림 편들은, 이슬람 편들은 어리석은 정신들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이런 정보들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